물박차 정상대로 잘 갑니다. 요렇게 가다가 차로 변경할 거예요. 차로가 없어져요. 가겠습니다. 오디오가 없네요. 잘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야, 급차로 변경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옆에, 저 뒤에 뭐야? 뒤에? 뒤에? 계속 밀고 가네? 이거 뭐야? 뭔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블박차가 급차로 변경하다가 트럭에 받쳤나요? 조금 전에 대형 트럭이 계속 밀고 오잖아요. 어떤 사고였는지 요 차요. 지금 초기 가는 저 카고 트럭 자 내가 3차로로 갔고요. 카고 트럭 2차로 내가 차로 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카고 트럭이 날 때린 겁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카고 트럭이 스파크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스파크가 들어오다 사고 난 걸까요? 트럭이 스파크를 때린 걸까요? 그리고 저 스파크를 앞에다 끼고서 얼마나 갔을까요? 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4차로 가다가 4차로가 없어져서 3차로 가는데 2차가 날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경한 게 2차가 날 때리니까 꺾어지면서 그러면 전체 영상. 사고 나기 전부터 사고 나서 멈출 때까지의 상황을 쭉 보시겠습니다. 전방, 후방 영상을 같이 보시죠. 과연 어쩌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가겠습니다. 자, 이제 트럭이 보일 거예요. 왼쪽에 저 트럭 보이네요. 네, 카고 트럭. 저 카고 트럭이 보이고요. 나는 여기서 이제 차로가 없어지니까 3차로 들어갑니다. 3차로로 내가 들어갈 때까지 저 카고 트럭 그대로예요. 나는 3차로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고요. 저 카고 트럭은 깜빡이 없어요. 자,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저 차가 2차로에서 3차로 들어오면서 날 때니까 내가 꺾어지면서 앞에 끼고 언제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계속 밀려갑니다. 계속. 우와, 이거 뭐야? 어디까지? 야, 이거 뭐야? 이거 가로등을 몇 개를 지나가? 이거, 몇십 메타? 100m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언제까지? 이제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이분께서요. 190m를 밀고 왔대요. 거기 밀리면서, 와! 상대 측 트럭 보험사에서는 스파크는 4차로, 3차로 들어오던 중, 그리고 트럭은 2차로, 3차로 들어가던 중, 아유, 둘다 동시 변경이네. 아유, 백대빵은 없지.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근데 나는 4차로, 3차로 이미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쭉 직진도 갔는데 나를 못 박박 때렸잖아요. 저 차가 트럭이 높은 데 있으니까 아이, 깜빡이고, 꺾기 전에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스파크를 못 보고 그냥 탁 치니까, 여기 때리니까요. 자, 여기 가고 있었어요. 탁 때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이렇게. 약 190m를 밀고 왔답니다. 그 공포감이 얼마나, 아, 그 트라우마 진짜. 일어나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나중에 트럭에서, 아, 얘 예, 백대빵, 네, 백대빵. 네, 알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백대빵이네요. 네,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대빵으로 처리됐어요. 그런데요, 저 트럭 운전자가 타이어가 펑크난 줄 알았대요. 타이어가 펑크났나? 그러고 계속 주행했대요. 아,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러다 이상해서 아래를 보니까, 딱 보니까, 앞에 스파크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트럭 앞에 승용차가 딱 붙어 있어요, 가로로. 자기가 때린 것도 모르나 봐요. 그게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 밀고 가요. 언제쯤 이 상황을 알게 됐을까요? 언제쯤? 저거 사고 즉시 부딪혀 앞에 탁 끼는 순간 그때 알아야지. 3 내지 5초 후에 그때쯤 알아야 돼. 한 7, 8초 후에는 알아야 돼. 10초 후에 알게 될 거야. 언제쯤 알게 될까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딴 생각하면 모르겠죠. 그냥 뭐딴 생각한다든가 무슨 뭐 전화 통화. 그래 그렇지. 앞만 멀리만 보면 밑에서 이것도 안 보이겠죠.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요 투표해보고 대형차 우리 단풍님, 테디님, 네 아르곤 리얼님 몇몇 분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고 즉시 알았을 거다. 사고 즉시는 둔해서 모르죠. 톡 치면은 지나가다 톡 쳤어요. 들어가다.
그럼 이게 딱 이렇게 돼요. 그때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다가, 왜 차가 이렇게 안 나가지? 근데 원체 큰 차니까요. 앞에 스파크가, 야, 옆에서 다다다다다 해도, 그거를 190m. 사고 즉시 알게 된다. 10%. 3 내지 5초 후에 알게 된다. 42%. 7 내지 8초 후에 알게 된다. 20%. 10초 후에 알게 된다. 28%. 이번 사고는요, 제가 재봤어요. 33초에 사고 납니다. 그리고 46초에 비상 들켜요. 그리고 55초에 멈춥니다. 그렇다면 10초 지나서 하는 것 같아요. 비상 들킬 때. 그러면 거의 20초 동안, 20초 이상,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후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전방 영상 보셨으니까요. 그래서요, 대형차 하시는 분들, 좀, 이상하다. 차가 왜안 나가지? 그럴 때는 살펴보세요. 거울을 살펴보세요. 거울. 여기저기. 요 거울 보면 있잖아요. 조속 쪽 이렇게 보면 거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딱 보면 이상한 데 그쪽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자, 지금 저기 요 트럭이에요. 요 트럭. 여기서 내가 이제 3차로 차로 변경 들어가죠? 3차로로 차로 변경 들어가고, 그런데 저 트럭이 나를 때, 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트럭이 3차로로 변경하면서 나를 때린 겁니다. 예. 지금 근데, 3차로 들어도 날 때렸는데, 지금 나몇 차로 가요? 나 2차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예, 한참 가다가 멈췄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차왜 이래? 아이고, 그럼 오히려 더 밟아댔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